자, 이제 메일 정리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새해가 되겠네요. 내년에 다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인데,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만 회원이 될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처분 사유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을 했는데, 행정형벌 있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행정형벌이 되겠습니다. 형벌 사유도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역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협회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행정처분이 두 문제, 행정벌, 즉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합해서 행정벌이라고 하죠. 행정벌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폐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납부할 사항이 아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되고요.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내줍니다. 폐업 신고할 때, 휴업 신고할 때 수수료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허위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것을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여러분들 프린트도 내드렸는데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신설됐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 과실 없이 의뢰인 사정으로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도 중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모르고 더 받았다, 몰라서 받았다. 즉 분양권은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줄 알고 더 모르고 초과해서 받았다,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모르고 받은 경우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모르고 초과해서 받았다. 그럼 처벌받고 다음부터는 더 받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판례입니다.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차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에 차고면 취소할 수 있죠? 나 취소해가지고 돈 돌려주겠다.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모르고 알지 못하고 모르고 더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는 둘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후 신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해야 됩니다. 공제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맞죠? 공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그 다음에 자격취소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벌금은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자격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의 경우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은 자격취소의 경우 청문, 자격정지의 경우는 의견 진술귀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 54번 맨 밑에 나와 있죠? 54번 프린트 한번 볼까요? 54번 프린트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게 아니죠? 7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고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반납이 7일이죠. 우리 보고는 암기 프린트 50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납, 자격증 등록증 반납이 7일이고요. 보고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올해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